화천대유는 누구의 것입니까? 요즘 국민의힘과 보수 진영이 화천대유는 누구의 겁니까? 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누구의 것인지가 드러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곽상도 의원의 아들은 아무래도 의혹이 큰 것 같습니다. 화천대유에서 월급 300만 원의 대리로 6년 일했던 곽상도 의원의 아들이 올해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사표를 내고 퇴직금으로 받은 돈이 50억 원이라고 합니다. 연봉 100억을 받는 대기업 CEO의 퇴직금입니다. 1990년생 31살의 청년한테 화천대유가 50억을 준다는 게 정말 억장이 무너진 일이 아니겠습니까? 2013년 곽상도 의원은 박근혜 정부의 민정수석이었고 화천대유는 대장동 개발을 준비하던 시기였습니다. 2015년 곽상도 의원은 대한법률 구조공단의 이사장이었고 그때 아들이 화천대유에 취업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 부동산 기득권 본색을 숨기지 않았던 국민의힘 소속 정치인과 박근혜 정부 인사들이 속속 화천대유로 집결한 것입니다. 화천대유가 곽상도 의원에게 아들에게 퇴직금 50억을 준 것은 어떻게 그게 대가성이 아니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것은 그 개인의 노력에 따른 퇴직금이라고 한다면 지금 1990년대생 대한민국 청년들의 가슴이 무너질 것입니다. 대통령 아들에게는 거의 스토커처럼 낭설을 퍼뜨리고 공격하던 곽상도 의원이 자기 아들 50억은 문제없다며 남탓을 하고 있으니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 신속한 수사를 통해 이 실체를 밝혀내야 될 것입니다. 국민의당은 국정조사 특검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신속한 검찰 조사가 우선인 것입니다. 국민의힘은 즉각 검찰 수사에 협력해서 검찰이 소환 시 적극적으로 수사에 협조해서 실체를 밝혀주실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